여러분들 오늘은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볼 수 있는 메르세데스 AMG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AMG 창설 50주년 기념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전 세계에 단 275대만 생산이 되었습니다. 실제 가격은 대략 한 40억 정도 합니다. GT5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 크리거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출력이 889마력. 제가 알기로는 1000마력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게임에 오면서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토크는 74kg에다가 중량은 1695kg. 원래 중량은 1.3톤입니다. 배기량은 1.6L. 뭔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포뮬러 경주에 사용되는 엔진이 양산차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전기 모터까지 들어가 있죠. 엔진이 뒷바퀴를 돌리고 앞바퀴는 전기 모터가 돌리고 4륜 구동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체를 그냥 다 풀카본 모노코크로 만들었어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AMG의 얼굴과는 달라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온 유일한 얼굴이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쭉, 그리고 안쪽 보시면은 램프가 하나 둘 셋, 뭔가 사람의 실제 눈을 보는 것 같아요. 이쪽도 파여있고 눈밑도 이렇게 살짝 파여있고 앞쪽에는 벤치마크가 꽤나 크게 달려있네요. 카본 스플리터 가운데는 AMG. 후드 보시면은 에어덕트가 진짜 크게 달려있습니다. 펜더 쪽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장식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열 수 있습니다. 이게 옆모습인데요. 와 진짜 디자인이 독보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AMG1의 옆태예요. 뭔가 좀 귀엽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가 방패처럼 막혀있죠.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된 것 같아요. 안쪽에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이 지붕부터 라인을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부드럽게 내려왔다가 문에서 한번 부드럽게 올라오고 다시 한번 더 부드럽게 쭉 빠져서 스커트까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올라와 있어요. 뒷유리창으로 뭔가 보이네요. 엔진? 이번에는 뒤쪽 라인을 쭉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것이 바로 최강자의 뒷모습이에요. 가운데 몰려있는 디퓨저 디자인. 사이즈 진짜 커요. 이 부분이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오호,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버터플라이도 문짝 두께가 상당하거든요. 전부 다 카본이에요. 시트 보시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쭉 내려옵니다.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이쪽에 스타트. 오 마이 갓. 그렇지 바로 이거야. 보시면은 F1 핸들과 비슷한 게 달려있네요. 이렇게 F1처럼 뭔가 버튼이 달려있는데 여기 달리는 버튼 보면은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 핸들이에요. 여기도 네모 모양, 여기도 네모 모양, 통풍구도 네모 모양. 여러분들 운전석이랑 조석이랑 시트가 하나로 붙어있어요. 여기에는 비상 깜빡이 달려있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없어요. 일단 한번 나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이게 들어보시면은 전기 모터랑 엔진 소리랑 동시에 다 들려요. 되게 독특한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43km. 그리고 4.5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죠. 이쪽 보시면은 G키를 누르라고 저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G키 보시면은 뒤쪽에 스포일러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뭐야? 지금 스포일러가 두 번 열렸거든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앞쪽 보시면은 본넷 껍데기가 올라가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준비하시고 출발. 와, 악셀 밟자마자 100km죠? 140km 돌파. 180km. 그냥 잠깐 보는 사이에 속도가 250km예요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도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확실히 땅에 딱 붙어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고속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거나 엄청나게 길어요. 시속 300km에서 브레이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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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브레이크 성능도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업그레이드 및 튜닝. 보시면 포르자 호라이즌 4랑 뭔가 좀 달라요. 자동 업그레이드 이거 누르시면은 그냥 저절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거든요. 아 이거네요. S2998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들 거예요. 바디키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바디키트가 없지만 일부 차량들 같은 경우는 바디키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차량은 도요타 스프라인데요. 첫 번째, 별일 없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느낌. 사용자 지정 업그레이드 보시면은 다섯 개의 항목이 보이는군요. 먼저 구동장치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세미슬릭, 레이스용 슬릭 타이어, 오프로드 레이스, 랠리, 드리프트, 스노 타이어, 드래그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휠 295, 305, 315 제일 두꺼운 거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은 건드리지 않을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새롭게 추가된 휠들. 이런 것들이 있고, 와 디자인 진짜 특이하네요. 이거 앞쪽 휠 크기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탭키 누르시면은 엔진 소리가 들려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트랜스미션 10단 달아줄게요. 동력 전달장치 풀업. 다음에 차동장치 레이스용 달아줄게요.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랠리용, 드리프트용 레이스용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앞쪽 안틀로바 핸들링이 오히려 안 좋아지네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뒤쪽 안틀로바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그 다음에 엔진 레이스용 연료 시스템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캠축 풀업. 다음에 터보. 여러분들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먼저 기본.
다음은 스포츠. 다음은 스포츠 터보. 뭔가 살짝 다르죠? 이거 달아줄게요. 이제 개주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중량 1.4톤으로 출력은 1300마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00클릭. 그 다음에 커스텀 튜닝. 보시면 제로백 3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90km. 제가 기어빌로 바꿔볼게요. 속도가 약간 더 빨라졌어요. 추가로 제가 캠버 각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캠버 최대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용. 보시면 뭔가 살짝 튀어나왔죠? 살짝 달려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오 좋아. 와 이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 실제 악셀을 밟아보면은 아까랑 완전 다른 차예요. 이게 바로 진짜 AMG1이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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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1인칭 시야 평온해 보이죠? 아이쿠 어어 뭐야. 준비하시고 아 드리프트 하이어 먹었습니다. 제가 TCS를 끄고서 드리프트 보여드릴게요. 여기쯤에서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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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오 괜찮은데? 한번 더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와 여러분들 연기 진짜 많이 나와요. 와 실제 타이어가 갈리는 기분. 제가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로터스 바랄라 맥라렌 세나 아벤타도르 레이저 타키온 AMG1. 와 진짜 처음 보는 차량들이 많이 왔어요. 달려봅시다. 최강자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출발 하트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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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왼쪽 왼쪽 아이쿠 점프. 아 이제 감 잡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오 잘 들어왔나 방금? 오 뭐야 이거 레이저 타키온? 안녕. 여기까지. 네 10등.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죠. 한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